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의 원리, 비브라토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비브라토 강좌는 약 5개 내지 6개 정도로 나뉘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꼭 구독하기를 누르셔야 계속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비브라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차 그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악기, 기악에서는 이제 기악 말고 성악, 우리 보이스, 목소리에서는 막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소리의 울림을 이렇게 주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악에서 이런 악기나 다른 그런 쪽에서 그런 울림을 주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비브라토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브라토는 바이브레이션 같은 의미거든요. 단지 쓰이는 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사람들,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브라토가 어떤 게 맞는가요? 하는데 사실 비브라토라는 게 가장 힘들고요. 정말 어렵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 뭐 한 달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비브라토가 절대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비브라토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무조건 맞다, 뭐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이론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색소폰 학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만든 겁니다. 네. 비브라토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비브라토 하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게 앞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 네, 음이 이게 쫙 쭉 이렇게 음이 쫙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음파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가, 이 음파 기준의 이 선 밑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음파 밑으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여기 이 기본 여기 이 공간 여기에서 위로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는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사실 비브라토는요, 비브라토를 이렇게 튜너를 딱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보시는데 튜너기가 있어요. 튜너기가 있는데 비브라토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게 왔다 갔다가 음정이 이렇게 바뀐다, 그거는 비브라토가 아니라요,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하는 건요, 음정이 안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소리는 울려요. 예. 네. 그거는 맞는 비브라토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비브라토는 그거는 음정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그 차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비브라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올바른 비브라토보다, 밑에서, 이 음 밑에서 하는 비브라토요. 이렇게 비브라토 하는 거, 예, 굉장히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는 올라가나 그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브라토가 있어요. 그거는 음파가 더 심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 그리고 이 비브라토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비브라토죠. 듣기에, 제가 귀에 듣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비브라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비브라토가 좋냐? 소리는 기본적으로 롱톤 소리 내듯이 가요. 여기에서 바람이 나가줘야 된단 말이죠. 있을 때 내가 먼저 지금 비브라토를 할 수 있다면 먼저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튜너기를 딱 갖다 놨을 때 내가 이게 움직이는 게 크다 그러면 정말 음정을 가지고 내가 음정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잘 안 움직인다. 근데 비브라토는 잘 들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브라토를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비브라토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릴 건데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를요 선생님 시작을 하실 거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호흡량이 한 20박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비브라토를 딱 배우는 순간 10박자 밑으로 떨어져요. 그게 뭔 말이냐면 비브라토는 굉장한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는 굉장히 되게 뭐 해야 되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비브라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입에 힘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네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브라토 이 강좌를 따라오시려면 롱톤 워밍업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호흡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비브라토는요, 우리 색소폰은요, 입으로 많이 합니다. 입으로. 네, 입으로 하고요. 입 또는 뭐 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입 쪽에서 움직여요. 어떠한 음파에 충동을 주는 것을 입으로 하는데,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하는 것은 플룻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겹니드나 아니면 뭐 성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좀 호흡으로서 줘야 되는 어떤 이렇게 자극점을 줄 수 있는 악기가 아닌 저희는 리드에다가 이거를 이제 충격을 줘서 그 울림을 좀 주는데 다른 악기들 그런 악기들 외에는 색소폰은 호흡으로 후후후후후 이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로 하신다 그러면 비브라토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브라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앞으로 다섯 강좌 한다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롱톤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워밍업 많이 해주셔가지고 비브라토 하실 준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유튜브에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비브라토에 대한 강좌, 고음의 강좌, 여러가지 애드립 강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의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를 꼭 누르시면 되세요. 구독이라는 그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꼭 누르시면 제가 영상 딱 올라가면 영상이 선생님한테 메시지로 딱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구독하기 해주시고 비브라토 다섯 강좌 기다려주세요. 바로 안 나, 바로 안 올라올 거예요. 비브라토 강좌는. 네, 꼭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우였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 광우입니다. 자, 비브라토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브라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브라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브라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두 번째의 키워드는 뭐냐면 비브라토를 하시려면 내가 RM 리스를 얼만큼
내가 힘을 빼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RNS를 요 느낌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호흡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자가 진단을 하고 나서 비브라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비브라토가 사실 모든 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중에 가장 거의 탑3 안에 드는 기술인데요. 왜 비브라토가 어렵냐면, 첫 번째로 아래 미스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호흡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호흡에 대한 방향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울림 있잖아요. 이 파장. 이 파장에 대한 어느 정도 모양을 또 내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곡에 이 비브라토를 적용을 하는 거. 사실 내가 그냥 비브라토를 그냥 악기만 끼고 음을 하나만 눌러서 비브라토를 했다. 그 비브라토를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아 비브라토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내가 안 거지 사실 곡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곡에 어떻게 적용하나까지, 그래서 그 곡에 그 악기를 이 악기에 이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지, 뭐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도만 해줘도 충분한 곡이 좀 보다는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의 아린이슬인데,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랫니슬로 이 리드를 말아주잖아요. 그래도 원래 악기를 불 때 아랫니슬로 이렇게 말아주는데 이거를 물질 않아요. 물질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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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랫니슬을 꼭 말아주셔야 돼요. 아랫 이 요거에 아랫니슬을 말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비브라토를 할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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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씹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브라토, 제가 원하는 비브라토, 이 상행 위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거 있죠. 이 위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것은 절대로 씹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이 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소리를 올려요, 그죠? 올리기는 올리는데 내가 올라간 만큼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으아, 으아, 이렇게. 위에 올라간 만큼 밑에는 그의 이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비브라토는 그 당일날에도 해요. 어떤 비브라토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이, 아, 버려요. 이런 비브라토는 당장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건 곡에 당연히 적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브라토를 했어요. 그쵸? 뭐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고 무조건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비브라토는 음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정이. 혹시나 내가 이게 메트로놈이라고, 아니 메트로놈이 아니라 튜너. 음정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메트로놈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내가 C라는 음을 불렀다 했을 때 이 튜너가 이렇게 딱 있으면 비브라토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주 조금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따름 이게 무슨 음인지를 얘가 못 잡아요. 그러면 그건 비브라토가 아니라 음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음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요번 강의의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아래 미수를 내가 소리를 쭉 불잖아요. C를 불렀을 때를 숫자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C라고 불렀을 때. 그냥 C. 를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숫자를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음정이 이 호흡이 더 나가게 되면 숫자가 0에서 한20 정도 올라가요. 20.
내가 호흡도 넣어주고 아랫니스도 약간 내가 씹어줬어요. 그쵸, 아랫니슬로. 근데 이 아랫니슬에 원래 힘이 좋던 사람은 음정이 안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변해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랫니슬에 내가 힘을 빼고 오셔야 돼. 입에 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브라토를 하려고 하니까 음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팍팍 내려갔다 이런 비브라토만 찾는 거예요. 왜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비브라토는 단순히 그 기술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곡을 연주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까요, 과연? 네.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려워요. 비브라토는 어렵고, 그냥 쉽게 이거를 그냥 우습게, 간단하게, 항상 해왔던 것처럼 대충 여겼다가는, 지금 원래 이쁜 소리를 갖고 있었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비브라토예요. 그러니까 비브라토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기초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비브라토를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쁜 그냥 소리 쭉쭉 내고 그냥 비브라토 없는 그 음악이 더 아름답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2탄에서 짚으셔야 될 거가 뭐냐, 내가 과연 비브라토로 소리를 냈는데, 자 C 그냥 우리 악기 C 있잖아요. C를 쭉 불렀어요. C 그냥 불렀을 때를 0이라고 합시다. 이것보다 내가 더 올라가서 음이 바뀌는가, 둘째로 그걸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튜너로 내가 약간 움직이는가, 위로 이 음정이 조금 올라가는가, 조금 올라가는가,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변화를 했다 생각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은 안 들리면 그 비브라토가 아니라 나 혼자 비브라토예요. 비브라토가 아니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강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랫니슬로 0이었을 때 내가 20 정도 올라갔어요. 요거 내가 소리 날 수 있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입에 힘을 엄청 많이 줬고, 그거 하다가 삑사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났어도 내가 입에 그만큼 힘을 많이 줬던 사람인 거고, 애초에 비브라토를 줄 수 있는 안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비브라토 어렵게 쉽지 않습니다.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캐치가 안 돼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 우리 어플 많잖아요. 튜너기. 아니면 그냥 하나 사세요. 하나 사셔가지고 튜너기 딱 갖다 놓고, 보면 답에 갖다 넣어놓고, 내가 음정이 C 딱 불렀을 때, 아, 여기, 오케이, 요 정도 눈금이구나 했을 때, 거기를 숫자 0으로 기준을 잡으셨을 때, 얘를 20 정도로, 얘가 20, 뭐 10, 이렇게 내가, 아, 이것보다 내가 조금 내가 올라갔네? 아랫니슬로 요 리드를 살짝 내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줬는데, 음정이 바뀌었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너무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혀버려요. 그건 내가 뭐냐면 아랫니슬의 컨트롤이 아직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니? 롱톤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이 C를 딱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숫자가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서 내가 호흡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아랫니슬을 살짝 내가 여기에 대한 충격을 줬을 때 음정이 약간 올라가나, 그게 올라간다 거기까지만 되면 그분들은 비브라토를 할 수 있는 무언가 그 뭐야 되네, 약간의 그 낌새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라도 안 되고 삑삑거리고 내가 답답하고 뭔가 내가 막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넥부터 불고 다시 롱톤부터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입에 힘을 푼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비브라토를 한다 해서 나도 비브라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웃어요. 제 따라하네. 근데 우리가 그런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색소폰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롱턴 해갖고, 아, 내가 입에 힘이 왜, 이게 안 들어갔나. 저도 지금 우리 색소폰 학교 강의 보시면 입에 힘 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리가 시원하게 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강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색소폰 학교 들어가 보시면 강의 목록에 한 4, 50개 되는 강의 목록 쫙 보셔서 기초 부분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자가 진단 하신 다음에 오시면 확실히 수업에 대해서 그게 될 거고, 꼭 비브라토 1편 꼭 보셔야 되고요. 비브라토 1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2편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중간에 갑자기 3편, 4편 이런 거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댓글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맞던데 저렇게 하면 맞던데, 그거는 뭔가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곧 진리다 뭐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비브라토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비브라토가 맞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다음에 더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영상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메시지가 탕 갑니다. 영상 딱 올라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기 누르셔야 된다는 거 지금 당장 누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먼저 누르시고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편에 이어서 우리가 2편, 1편 안 보신 분들은 2편, 1편 빨리 봐보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편. 3편은 2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색소폰 C를 딱 불렀어요. C를 딱 불렀을 때를 숫자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R&D술도 살짝 이 리드에 약간의 충격을 주고 호흡을 더 많이 줘서 내가 음정이 20 정도 올라갔어요. 그게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20만큼 올렸으면 다시 0으로 요 20만 떨어져야 돼. 20에 올라갔으면 20만큼만 떨어져야지 왜 20 올라가고 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거는 됐다 쉬워. 누구나 다 해 비브라토. 그리고 비브라토도 아니에요. 음정 갖고 장난치는 거지. 악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막 음 떨리잖아요. 그게 비브라토라 그래요? 그거예요.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음파가 큰 것도 중요하죠. 정확해야죠. 내가 어떻게 비브라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비브라토를 하기 위한 호흡을 쓰고 있는 건지, 내 호흡에 대한 방향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갔다가 그냥 리드를 그냥 막 씹어요. 그거는 비브라토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20만큼 씹었어요. 그쵸? 그럼 내가 20만큼 풀어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으로 풀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냐면 애초에 입의 힘을 풀면 되잖아.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애초에 입의 힘을 풀어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또 입의 힘 풀으라는 소리잖아.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C 이렇게 불러요.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런 분도 진짜 많으실걸요.
비브라토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초에 내가 입에, 애초에 입에 힘을 내가 풀는 상태에서 시를 내요. 여기서 내가 씹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자,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잘 드리는데 집중하세요. 아랫이빨과 아랫입술이 말리잖아요. 그 이와 아랫입술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이거랑 아랫입술 말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내가 이렇게 떠있다? 근데 많이 떠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그 공간이 이 이로 아랫입술을 약간 딱 누르면, 우이! 이렇게 되거든.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 이와 아랫입술이 말려있잖아요. 그 말려있으면 얘가 이라고 하고, 얘가 아랫입술이라고 할 때, 이 공간에 조금이라도 이만큼 공간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공간이 나려면 아랫입술에 힘을 풀러야 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입에 힘을 푼 상태에서, 입에 힘을 푸는 상태에서 내가 우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처음에 됩니까? 나는 초보이고 난 아마추어이고 뭐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또 독학하고. 그런데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비브라토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내가 못 말해도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입에 힘을 풀어야 된다는 게 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아랫입술이, 아랫입술, 제가 입을 힘을 계속 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랫입술이 리드에 닿는 힘이, 그러니까 애초에 악기 풀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막 입에 막 모양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막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맛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애초에 그 주법 갖고 가 뭐 그런 선생님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냥 물면 되잖아요. 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에 마우스피스를 우리가 뾰족한 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스펀지가 일부러 막 이렇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면 입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색소폰은 그런 원리거든요. 스펀지는 가만히 있어요. 입은 가만히 있어요. 뾰족한 거는 입에 댑니다. 뾰족한 게 마우스피스라고 칩시다. 마우스피스예요. 돼요. 그럼 뭐 손도 어떻게 됩니까? 손 가운데를 누르면 딱딱합니까? 그냥 힘 빼고 해보면 가운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 원리랑 같은 거예요. 입에 마우스피스가 아랫입술 말고 들어왔을 때 그냥 입에 쭉 들어가서 아랫입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아진 그 주법이 제일 좋은 구조법이에요. 인이빨 패치에 고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브라토는 자 입에 C라는 음을 불렀을 때 2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아 원래 0이었던 그 느낌을 생각하고 그만큼만 입에 힘을 빼줘야 돼. 씹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걸 너무 풀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비브라토도 아닌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습은 뭐냐면 튜너 아니면 선생님 색소폰은요 사실 독학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카메라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카메라 대놓고 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는지 내가 보고 내가 그거 보고서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좀 자문을 좀 구해보고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하시거든요.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지만 제가 뭐 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 귀찮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보통은 색소폰 같은 경우는 좀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예.
근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또 저렇게 하라고, 또 선생님은 저렇게 말하라고. 그죠? 한 선생님한테 오래 배우세요. 예. 색소폰을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끝까지 배워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그냥, 얘를, 아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하시면요. 골프도 그렇고요. 볼링도 그렇고요. 모든 이 예체능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옆에 어떤 나의 멘토나 내 스승이 있어야 기본적인 것들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가 계속 내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선생님들이 악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비브라토 얘기 중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악기를 8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5년 했어요. 6년 했어요. 13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20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거의 프로거든요. 프로. 그 이상이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거나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5년 한 거지? 아, 띄엄띄엄 했구나. 근데 열심히 했대. 근데 독학했어요. 아니면 제가 배우다가 말아. 혼자 하다가. 네. 뭐 선생님한테 배우면 다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20년 동안 10년 동안 색소폰을 했던 분들의 그런 실력이 나오지는 않다. 네. 제가 확실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레슨을 하고 있는 10개월 된 사람보다 3년, 5년 한 사람이 더 못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한다는 기준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물론 자기 만족해서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고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멋진 연주를 하고 싶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희망과 어떤 멋짐과 여러 가지 그런 음악을 들려줘야 된다면, 그 음악에 대한 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시 말이 샜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이 굉장히 쉬운 악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기초를 내가 어떻게 배우냐. 기초를 내가 어떻게 배우냐? 내가 어떤 요령을 갖고, 내가 얼마만큼 얘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냐? 그거에 따라서 얘의 구력, 이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곡을 10곡을 넘기도 해요. 정말 잘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3년을 해도 한 곡도 못해요. 삑삑거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부 학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음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영상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아니, 모르시겠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런 것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제가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어떤 내 고민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려요. 네, 저는 왜냐면 그런 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안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은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냉정하게 조금 그거를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하고 이 비브라토를 하고 애드립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색소폰은 되게 기쁘고 내가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색소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색소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일들이 나중에 온단 말이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안 해놨을 때. 그쵸. 어떤 모임에서도 인정도 받고. 그쵸. 뭐 내 만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소폰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저 한 번쯤 터닝을 하는 이번 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색소폰 학교 3,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변하실 수 있고, 저도 더 많은 노력을 더 간접적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색소폰 학교는 항상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쵸.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상담하셔도 되고, 예. 네. 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좀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브라토 3편에 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내가 올라가는 음도 못 느끼고 내가 이걸 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풀면 이 푼다는 느낌 자체를 모르거든요. 네. 소리를 쭉 불었을 때 내가 아래 입술에 힘을 푼다 풀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면 0에서 20 올라갔다 0까지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0에서 20까지 갔다가 40, 50까지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래 입술에 대한 생각을 눈 감고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돼요. 아, 내가 이 20에서 0까지 올 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들을 요 세 번째 강의 때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4강 때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막혀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다시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입에 힘쫙 빼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보시고 비브라토를 배우셔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의 강의 이 마지막 포인트 말씀드리면 뭐냐면 두 번째 강의 때는 내가 이거 올라가나 안 가나 그걸 알아야 되고 요번 이 강의에서는 내가 올라갔죠. 내가 다시 이 내려오는 거가 0까지 올 수 있는가. 내가 이게 더 많이 내려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아, 내가 많이 내려갔구나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덜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20에 올라갔다가 0에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20에 올라갔다가 0에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그런 것들이 돼야 다음에 4탄, 5탄, 6탄, 나중에 뭐 애들이 이런 것들이 되고 곡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비브라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4탄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아랫 입술, 그 입술에 요, 이제 비브라토라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랫 입술로 여기를 약간 충격을 주면서
호흡 내밀고 이런 과정들을 1, 2, 3탄에서 다 이제 보셨잖아요. 4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할 거냐면 우리가 위로 한 20, 30 정도를 내가 더 누르고 그 다음 풀었을 때 100 정도 우리가 원래 100 정도라고 했을 때 30 정도 올라갔다가 100 정도만 떨어져야 되는데 30 올라갔다가 막 80, 70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3탄 강의였다면 이제 4탄에서는 뭐냐면 오케이 이제 30 정도 올라갔다가 100 정도가 됐다 그럼 이것이 사실 이제 30이랑 100이랑 그러니까 130이랑 100이랑 그 정도 간격 갖다가 이제 비브라토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그냥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4탄에서는 그걸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곡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연습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소리를 낼 때 후 이제 소리 냈을 때 우 하고 우 음정이 올라갔다가 빼졌다가 이걸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간격도 좀 같아야 돼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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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비브라토 발음이 약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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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발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발음을 다 떠나서 내가 호흡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브라토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호흡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뭐 한 20박자를 내가 끌 수 있었다 했다면 10박자밖에 못 끌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딱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비브라토는 더 호흡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연습을 하지 마시고 우리 메트로놈 60 정도를 놓으세요. 그러면 똑똑똑똑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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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만 넣어드리는데 비브라토는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 누르고서 제일 먼저 시부터 해도 돼요. 네. 안 그러면 매일 연습체 그 우리 색소폰 학교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비브라토 연습하는 그 부분이 따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C부터 하면 이 정도 템포 더 느려도 돼요. 더 느려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에 이런 파장을 주는 그 느낌을 내가 굉장히 좀 들려야 되거든요. 그 느낌이 안 들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장이 천천히 그 모양을 이루고 그것들을 조금 속도를 내면서 내가 속도를 내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곡에 비브라토를 넣으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빨리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빠른 건 아니었지만 막 빨리 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이 정도만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발라드 같은 경우 발라드 좀 느린 노래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쵸? 많이 이렇게 아까 뭐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넣지 않거든요. 뭐 어떤 곡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하게 되면 하고 내가
이 비브라토가 예예예예 그 내가 비브라토 넣어야 되는 그 위치에 많이 들어가 봤자 6개 8개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4개 4개 정도만 넣어도 처음에는 내가 많이 그거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넣는다. 내가 먼저 비브라토를 내가 넣는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와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부터 했을 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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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음표 하나 하나에 두 개, 야야야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에 세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개로 나눠주는 거죠. 야야야야 하나 한 박자 똑 할 때 비브라토 네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면 그러니까 네 개 메트로놈 똑 이렇게 네 개 할 때 비브라토는 1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넣어줘도 비브라토를 곡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줄 알았다 싶으면 우리가 악보를 보고 나서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대로 쭉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부터 그 다음에 C플랫 그 다음 파샵 높은 파샵 점점 C 뭐 이렇게 될 때까지 다 똑같이 템포를 해가지고 템포 60 선생님 템포 60이 어려워요 그러면 50 이게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습 방법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곡에 적용을 하는 그거를 노탄 얘기할 거예요. 이래도 곡에 적용하는 게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곡에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오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편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오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 5탄에서는요, 4탄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면 5탄에서는 그래 오케이 이건 연습을 했어 오케이 나 이거는 이제 알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곡에 적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곡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곡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내가 왜 곡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강의를 5탄에서 할 겁니다. 비브라토는요, 사실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선입견이 있냐면, 두렵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나? 그리고 내가 막 들었던, 내가 프로페셔널한 연주들을 들었던 이런 비브라토는 이런 비브라토가 아니었는데, 내가 비브라토는 아주 귀신이 아주, 무슨 막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왜 무슨 저 사이렌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거 영 시원치 않아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비브라토 내가 그 연습은 죽도록 하는데 곡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딱 경직이 돼버리시는 그런 경우를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비브라토는요 사실 도전 이거에 대한 단어를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내가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곡에 비브라토를 적용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이 비브라토는 단순히 이 강의로만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을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걸 봐서 이거 맞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듣고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리고서 다음날 딱 되면 뒤싹 돌아버리면 연습이 없어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레슨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연습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비브라토가 사실 그래요. 그리고 비브라토라는 거가 왜 이렇게 두렵냐면 비브라토를 내가 배우다가 악기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비브라토를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바뀌거나 소리가 답답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비브라토라는 게 사실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비브라토를 두려워하지 마라. 비브라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노래를 쭉 나는 계속 쭉 그냥 노래만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갑자기 중간에 비브라토를 넣어요. 갑자기 비브라토를 넣어요.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몰라 하네 안 해. 이러고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아주 쉬운 노래. 야, 내가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해 하는 노래를 딱 하나 들고 오시는 거야. 그게 동요여도 돼. 동요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어떠한 멜로디여도 되고 어떠한 그냥 한 구절이어도 돼. 그러니까 한 부분이어도 돼요. 예, 다 부분이어도 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다가 비브라토를 체크를 하고 내가 넣어보는 거야. 그 비브라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를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제 6탄에서 이제 말해요. 6탄, 뭐 7탄, 뭐 7탄, 8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한 다음에 안 되더라도 비브라토를 넣어보셔야 돼요. 우리 고양이 분무를 해볼게요. 고양이 분무를 하면 그죠?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몰라가지고 뒤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 어, 괜찮아요! 예. 네. 뭐, 어때? 참.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넣어보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거기다가 비브라토를 넣어봐야 되겠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도. 시도도 안 해보고서 비브라토를 넣어놔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브라토나 막 이런 거에 슬럼프 오고 막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게 마이크야 마이크. 에코 이빨에 넣고 리버브 이빨에 넣고 막 쫙 올려가지고 우와 막 메아리 치듯이 그게 뭔가 비브라토 효과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내가 이렇게 조금 시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악기로서 비브라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마이크 끼면 더 소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넣어야 되는 부분 앞에 한두 박자는 롱톤으로 하고 그 뒤에 두 박자만 비브라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만약에 이제 비브라토를 해야 되는 박자가 네 박자가 있어. 솔솔 미파 솔라라 솔솔 미레도레 막 네 박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네 박자를 다 비브라토 얻기가 어려워. 솔도 미레도예 이렇게 비브라토 못 넣겠어. 그러면 쭉 롱톤하고 뒤에 하면 넣어보는 거야. 솔도 미레도레 솔도 미레도레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 두 박자 넣었으니까 이번에 세 박자까지 넣어봐야 되겠다. 솔도 미레도레 이렇게 넣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됐다 싶으면 솔도 미레도레
나는데 내가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놓고서는 비브라토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 4강에서 말씀을, 이 4탄에서, 아니, 5탄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비브라토를 내가 연습을 했으면 그거를 곡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해보자. 잘 안 되면 어때? 비브라토는요, 시간 꽤 걸리는 기술입니다. 절대 쉬운 기술 아니야.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비브라토 된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거 다 이상한 비브라토일 확률이 커요.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천재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비브라토는 굉장히 어렵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곡을 하지 마시고, 한 곡을 파시려고 하세요. 한 곡을. 한 곡을 파셔가지고 내가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곡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다른 곡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비브라토 넣을 때는 세 개는 넘어가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세 개. 그럼 쉽잖아. 많이 넣지 말고. 세 개만. 저는 시도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브라토 5탄에서는 내가 시도하자. 아, 나 이게 비브라토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뭐 1탄, 2탄, 3탄, 4탄 들어가서 보셔야 돼. 색소폰 학교 들어가서 비브라토 1탄, 2탄, 3탄, 4탄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막 기초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50개도 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색소폰 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다 검색해서 색소폰 학교 강의 눌러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색소폰 학교 강의 다 만들어놨어요. 다시 들어가면서 내 소리 어떻게 내야 되지, 호흡 어떻게 내야 되지, 웬만한 거 다 만들어놨어. 네. 앞으로도 영상 한참 많이 올라갈 건데 만들어놓은 영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